아까 이렇게 일렬이었던 브러쉬가 이렇게 다채로운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브러쉬 툴 사용법을 알아보고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브러쉬 툴이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페인트 브러쉬 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 넣어주시면 완성했을 때 이게 선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러 브러쉬 툴은 이렇게 그려 넣었을 때 완성된 모습을 보면 아까와 같이 선이 아니고 면 형태로 바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브러쉬 툴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오늘은 페인트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저는 밤하늘 사진을 가져왔는데 밤하늘에 별을 브러쉬로 그려 넣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가져오셨으면 Ctrl E 눌러서 바로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별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스타툴을 이용해서 별을 좀 작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검정으로 일단 지정하고요. 선색은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별을 바로 브러쉬로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브러쉬 패널로 오시면 이 아래쪽에 브러쉬 등록하는 New Brush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줄게요. 저는 여기서 Scatter Brush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은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Size, Spacing, Scatter, 그리고 Rotation 이렇게 네 가지를 조정해서 브러쉬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변경을 안한 상태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Paint Brush 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일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다채롭게 이렇게 퍼진 모습으로 별을 넣고 싶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그 옵션 창을 다시 띄우시려면 여기 브러쉬 패널로 와서 내가 등록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다시 옵션이 나왔죠? 저는 사이즈부터 이 스페이싱, 그리고 스캐터, 그다음에 로테이션 모든 것을 다 랜덤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고정된 값을 이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범위의 정도를 좀 조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프리뷰를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숫자를 조정을 하면은 이 기존의 선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이 숫자를 조정해서 범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크기고 스페이싱은 간격이에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스캐터 조정. 스캐터는 이한번 브러쉬를 그어줄 때 얼마나 더 퍼지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로테이션은 회전이겠죠? 아까 이렇게 일렬이었던 브러쉬가 이렇게 다채로운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OK 눌러볼게요. 그리고 기존 것은 그냥 놔두고 새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고 그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선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른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러쉬를 그어보면 계속 그 전에 등록했던 도형의 색깔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옵션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더블클릭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메소드 부분을 none이 아니고 tin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 할게요. 마찬가지 기존 선은 남겨두고 원하는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면 내가 고른 색상의 브러쉬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 두께를 좀 낮춰주시면 더 작은 형태로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 두께도 조정을 잘 해보세요. 브러쉬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